2017년부터 침샘 내시경을 도입해서 올해 1200례를 돌파했습니다. 매년 200례 이상씩 저희가 시행을 해오고 있고요.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침샘 관련 환자들이 저희 기관을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이제 기부자들과 하는 그 더 미래 발전 워크샵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개인적인 감동도 받았고 또 제가 사랑하는 강남 세브란스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더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 모바일 앱을 이용한 바코드 스캔으로 정확한 환자 확인과 동시에 간호 기록을 수행하는 포인트 오브 케어 활성화를 위한 QI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우 바쁜 간호 업무 환경에서도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변화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환자 안전에 대한 의지로 스마트 간호와 환자 안전에 한 걸음 더 성큼 나아간 것이 올해의 가장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올해 가장 뜻깊었던 일 중 하나는 이제 컬처모드 멤버로 활동했던 일들인데요. 병원의 다양한 직군의 선생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환자분들을 투약부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데요. 환자분들께서 그런 불편한 사항도 있으셨을 텐데 따뜻하게 먼저 인사를 건네주실 때 힘도 많이 받고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되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장 송영구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023년 개묘년 한 해도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이했던 해이고 또 다 함께 모여서 새로운 미래 발전을 계획하고 다짐했던 한 해여서 더욱더 의미가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 송년 영상의 제목이 다사다난이 아니라 다사다행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과제들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정말 지혜롭게 잘 헤쳐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덕에 정말 커다란 행복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가 격려가 되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신 덕분에 우리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한 해가 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그 헌신적인 노력과 또 우리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사랑하는 그 진심에 저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아오게 됩니다. 푸른 용의 해라고 하죠. 여의주를 품고 하늘 높이 비상하는 그런 푸른 용처럼 우리 병원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도 막힘없이 번창하는 그런 값진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